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0장 갈보리산이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여러 교훈의 말씀들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눈에는 이제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뭐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는데 그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셨거든요. 이전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다는 것을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는 나타내셨죠. 그런데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로서는 이제 처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이미 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셨을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무엇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너머의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이잖아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도대체 뭐냐 하는 그 안경 너머로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십자가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통장 너머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통장 너머의 세상은 다 욕심의 대상이고 이용의 대상이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제 요즘 선거철이니까 권력의 안경 너머로 세상을 보면은 이제 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 권력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만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뭐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은 세상은 또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그렇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그 마지막 고난주간에 정말 십자가가 굉장히 가까이 왔잖아요. 굉장히 가까이 왔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주간의 말씀을 그 많은 말씀을 남겨놓으시지 않으셨으면 이 복음서에서 이 말씀은 이제 없겠죠. 이 말씀은 없는 그런 성경이 만들어졌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다 남겨놓으셔서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그런 27절에서는 부활 논쟁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에 관해서 아주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는 정도 뭐 이스글 물자기의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여기에 있는 뭐 모세의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주 한 단계 건너뛰어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의미 이런 걸로 또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은 스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했어요. 스월. 스월은 아주 희미한 상태에 있기는 있는데 뭔가 좀 불명확한 마치 어두운 불에 안개가 가득 끼어 있는 것과 같은 뭐 그런 정도가 스월. 거기에서 죽은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서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그리로 간다 정도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 이전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도 뭐 예수님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뭐 이 세상에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죽은 후에 무슨 세상을 단순하게 그렇게만을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도 봐도 이 세상이 아주 살기 힘들 때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냥 그 이 세상이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도저히 이 세상에서 못 살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찬바람이 있는 교회에 와서 눈물이 얼음으로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이 천국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힘이 되죠. 오히려 천국이 희미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 이론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계대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계대법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누구하고 부활이 만일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는 부활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이 없어야 된다. 없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기는 아는데 조금만 알아서 그런 생각하고 있다. 조금만 아는 사람이 위험하거든요. 아예 모르면 덜 위험할 수가 있는데, 조금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다른 생각, 틀린 생각으로 갈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착한 곳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이 말처럼 뭐 하나 알고 있는 그것이 그런 이 사두개인에게는 지금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그런 것으로 쓰이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다시 죽지도 않는다, 이 말을 처음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그래서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가 너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인용하는 그 모세도 저 시내산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만일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어서 없어졌다면 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느냐.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이 서기관들은 이 사두개인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고요, 대척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또 사실은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파에 속한 이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뭐 다 있다, 영생도 있고 다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편든 거는 자기들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편든 겁니다. 예수님을 편을 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이 지지된다고 하는 면에서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계속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요거는 이제 이 석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이제 서기관들이 성경을 율법 교사들이잖아요. 성경을 잘 안다고 이제 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신 시편 110편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공부 다니시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용을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면 암송하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그런 거죠. 암송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직접 인용이 되는 건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앞에 나오는 주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뒤에 나오는 내 주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했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로 이렇게 한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영향권 내에 두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신 말씀을 다윗이 인용할 때 주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그들의 기득권적인 세계관을 그렇게 이제 깨뜨리시는 그런 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 속에다가 신앙을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는, 그것은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마지막 45절 이하에 너희 서기관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앞에서는 사두개인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그릇됨을 말씀하시는데, 뒤에는 이제 서기관들, 너희 율법을 잘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으로 너희의 세상을 만든, 너희의 세계를 만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위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을 드러내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제 들어있는 이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이 서기관의 모습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고난주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고난주간에 친히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 저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도 사두개인이 들어있고 서기관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고난주간의 주님 앞에 거기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간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 또 은혜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